자, 어르신은 이제 주무시는데요. 형님, 요거. 예? 여기 혹시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여기 비밀의 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앞에. 그 안에 넣을게요. 비밀의 방에 좀. 어차피 다음에 오면은 엔진톤만 들고 와서 터보 쓸 수 있도록 비밀의 방에 잠깐 갖다 놓을게요. 아유, 진짜 비밀의 방 맞죠?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다 나가겠다. 그럼 어르신이. 아이고, 뭐나 또 이제 먹진 않겠지, 설마? 예, 네, 냄새 나니까. 비밀의 방 없으니까 먹진 않겠지, 설마.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우,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뭐야? 어? 무슨 저, 뭔지 모르겠네, 이게. 아유, 이것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르신 비밀의 방인데요. 엄청나죠? 어우,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죠?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건 귀신의 방입니다. 아이고. 어떤 분은 또 이게 소주, 이것도, 예? 소주 피트 이거 보고, 빈병 보고 깜짝 놀라신 분이 있는데, 예. 자, 어르신 이제 주무시죠. 비밀에 한번 닦고, 아이고, 어르신이야. 뭐 사는 게냐. 그렇습니다, 늘. 아이고. 자, 어르신 보십시오. 이거는 뭐야? 뭘 걸어놨나? 아이고, 이제는 뭐 어르신 방이 저희 집 같아서 이거 어쩌고서 한번 뭐 훑어보게 되는데. 야, 집게도 있네. 아유, 어르신이야, 고기 굽는 것도 집게 딱. 야, 집게 두 개 있다. 누가 따지면 이 긴 것도 있고, 어? 집게 작은 것도 있어. 야,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세상에. 아이고, 어르신 피곤하신가. 어르신 편하게 누우세요. 예? 네, 편하게 누우시라고. 뭐니? 예, 뭐. 아유, 그거 먹어요, 이제. 주무셔야지. 예? 네? 부침개 하고 있어요. 어르신, 부침개 드세요. 예, 네, 부침개 지금 꼬아 먹어야지. 부침개 먹고 있어요. 자, 이제 술도 조금 있으시고. 술도 대병이 지금. 다음 오시면 참고하라고. 그냥 부탄가스는 우리가 지금 4개 사왔는데 하나 쓰고 있고요. 3개 남았고, 현재 부탄가스는 지금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개 남는 거죠. 아, 요것도 들었나? 아, 요거 들었네. 여기 2개 있고요. 지금 부탄가스는 총 5개가 저희가 사온 것까지 부탄가스 5개 남았고요. 소주는 큰 게 지금 5개, 6, 7개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 뭐, 술은 보니까 다 필수로 사오시는 것 같은데. 예. 자, 이제 어르신이 올라왔으니까요. 언제 또 방문하셔가지고, 예, 추석 전에도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어르신 좀 인사 좀 하시고, 수화기를 잘 올려놔야 되는데, 수화기 이상 없고, 약이 있나? 어르신. 여기 이제 수화기는 이상 없고요. 저는 항상 어르신 올 때 여기 전화를 드리고 오는 편이라서 전화가 안 되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이 라면도 있고, 뭐 이렇게 참기죠. 라면이 굉장히 많네. 예, 라면이 생각보다 어르신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라면은 많이 있으시네. 라면은 많이 남았어요. 가스레인지부터. 아이고, 지도 보십시오. 아이고, 이 가시오 같은가? 아이고, 아, 여기다 올려놓으셨구나. 수박 두 개를 이렇게 걸어놓으셨고. 모자 요거는 깨끗하네요. 모자는 쓸만하고, 요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이게 뭐야. 야, 지도 보십시오. 여기는 영상을 찍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냥 양발도 그냥 엄청 긴데, 여름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발도 엄청 많아요. 겨울용이 많은 것 같아요. 화장지도 있고. 항상 화장지는 항상 안 모자라시는 것 같은데. 네?
다음에 필요한 거를 한번 또 살펴봐야 돼서 또 뭐 남의 방 또 왜 찍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야, 근데 이불은 깨끗하다요. 이불은 뭐 거의 안 쓰신 것 같은데. 자제분이 그 뭐 이불을 갖고 오셨나? 응? 자, 이제 집 비우다가 문을 좀 계속 열어놓으셔야 돼. 환기를 좀 시켜야 돼. 이제 지금 오줌통, 우리 또 설정매님이 오줌통을 또 비워주셨는데, 야, 보십시오. 어르신 여기 드론, 옛날에 방송국 애들이 드론 잊어버려가지고 드론을 쭈서가지고 갖다 놓으셨네요. 보십시오. 야, 여기요. 산쪽으로요. 촘촘하게 그냥 여기도 지붕도 비가 안 새게 딱 됐습니다. 자,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굴빗집이 쫙 보이죠. 아, 그리고 야, 이거 또 나무 방망이네. 요것도 쎌 것 같은데. 요거 나무로 만든 야, 요것도 나무 망치 끝내준다. 그 드론. 철 보십시오. 못 써요. 그냥 어르신이 그냥 폼으로 갖다 놓은 거지. 못 써요. 폴도 하나 있네요. 여기 누구 거야? 폴 하나 있대요. 쓰면 되겠다. 갖고 가요. 가져가면 돼. 가져가. 어르신은 안 써요. 나무 저거밖에 없다. 폴 좋다. 됐다. 야, 동생, 이거 폴 하나 있다.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다. 살 필요 없다. 금봉이 동생, 폴 하나 있어. 아, 이게 저기 없네. 이게 저기 없어. 이게. 뭐야? 그럼 그게 못 써요. 자, 시중기도 있고. 야, 어르신, 시중기 다 있다. 여 시중기 다 있어. 우리가 다음에 안 갖고 되겠다. 시중기 있어요. 여 시중기 많아. 그 폴 쓰면 돼요. 그냥 어르신 그거 안 써요. 자, 어르신 이렇게 있고 무사히 조금 더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술을 먹어서. 호롱불. 아이고. 자, 밖에는 지금 이제 감자전을 맛있게 지금 좀 감자전 좀 탄 거 아닌가? 자, 여기 부엌 한번 부엌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군불을 떼서요. 군불을 지금 떼서 이제 물을 데우고 있어요. 집은 항상 귀에 있으면은 군불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아궁이 군불을 쭉 떼줘야 됩니다. 물이 지금 뜨뜻하게 지금 방에 이제 조금씩 이제 돼 있고 너무 많이 뜨면 방에 더우니까 조금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와서 어르신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대신 군불을 떼고 있어요. 어르신 조금 더 주무시다가 저 감자 부침을 조금 드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짐을 어르신이 옮기,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짐을 놔두면은 이제 창고방에 다 옮깁니다. 이제 알아서 다 옮기시고. 아유, 나 커피가. 다 음료수 갖고 될까요? 커피. 나머지는 다 들고 들어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 감자전을 지금 하고 있고. 아이고, 이제 뭐 어떻게 맛이 어땠습니까? 먹어본 소감? 꿀맛입니다. 꿀맛 진짜? 아, 또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수제비는 영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서. 수제비는 들깨가 수제비는 오늘 아니었어. 간장 맛있겠다. 아저씨들이라니까 전부 다 모이고 많이